안녕하세요. 제천농부입니다. 꽃이 참 화려하죠? 예, 오늘 이 시간은요. 제가 셋업류, 예, 집피식물이라 그러죠. 예, 제가 키우고 있는 셋업류 예, 몇 가지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, 이 아이는 10월 9일에 촬영한 아이예요. 지금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지는 않죠. 예, 너무너무 이쁘죠. 찍어 놓고서 그때 영상을 좀 올릴까 하다가 예, 놓쳤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예,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. 네, 이 아이가 같은 아이 맞습니다. 같은 곳에 있는 송엽국이에요. 제가 이렇게 포트에 한 다섯 포트를 여름에 이 하우스 앞에 풀이 너무 많이 나길래 거기다가 심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몇 개월 동안에 아주 풍성하게 번식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처음 심어서 이 아이가 겨울을 잘 견딜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내년에 봐야 되겠죠. 네, 이 아이는 청솔 새덤입니다. 모두들 아마 아실 거예요. 흔한 새덤 중에 하나고요. 번식력 하나는 아주 왕입니다. 지금 이 아이는 하우스에 있어요. 저희 그 바위솔 밭 옆에다가 조금 집에서 떼어다가 심어놨더니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굉장히 번식이 잘 돼요. 이 아이도 꽃을 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. 예, 같은 아이예요. 전혀 다르게 보이죠? 이 아이는 지금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아이인데 지금 꽁꽁 얼었습니다. 아침에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같은 아이 맞습니다. 작년에 제가 꽃을 이렇게 이쁘게 폈길래 예,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던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.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은 지 이 아이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나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이 아이는 백리향이에요. 백리향도 많이들 아시죠? 지금은 꽃이 없어서 예, 별로 안 이쁘지만 이 아이 지금 오후에 촬영한 아이라 파릇파릇하게 예, 이쁘게 잘 화면에 나오네요. 아침에는 꽁꽁 얼어서 모양이 이 모습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. 이 아이가 여름에 만지면 아주 향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. 예, 아침에 찍은 영상이에요. 얼었어요. 예,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 백리향 꽃입니다. 이 아이가 여름에 손으로 톡톡 치면 향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 향이 백리를 간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백리향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소문에 들었습니다. 예, 이 아이는 꽃잔디입니다.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아이예요. 이 아이도 굉장히 꽃을 피면 화려합니다. 아주 꽃분홍색으로요. 지금은 다 낙엽 지듯이 예, 이렇게 낙엽이 지듯이 저렇게 노랗게 다 진 상태예요. 저희 집 마당에 꽃을 피면 이 아이도 향이 대단하게 향이 오래 갑니다. 꽃도 오래 가고요. 꽃잔디가 정말 예쁘죠? 같은 아이 맞습니다. 아침에 찍은 영상이에요. 서리가 하얗게 와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오후에 또 깨끗한 모습을 촬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집 마당 화단을 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꽃잔디를 심었답니다. 이 아이들 많이 아시죠? 제가 이 아이 처음 키울 때는 땅 채송화로 알고서 예, 키웠습니다. 꽃 좀 보세요. 꽃 필 때는 노랗게 아주 바닥이
노랗게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바이소를 접하면서 이 아이가 다람쥐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새덤 종류라는 걸 알았습니다. 아주 풀 자라는 곳에 심어두면 번식도 굉장히 잘 돼요. 예, 같은 아이 맞습니다. 서리가 하얗게 껴서 꽁꽁 얼어있는 다람쥐꼬리입니다. 이 아이도 틈틈이 심어놓으면 정말 멋스럽더라고요. 축축 처지는 거 똑똑 따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. 네, 이 아이는 큰 알붐이에요. 저희 하우스밭에 있는 아이입니다. 종종 제가 영상에 소개를 올렸었죠. 지금도 하우스 아니라 이렇게 파랗게 잘 크고 있습니다. 큰 알붐 꽃은 하얗게 핍니다. 네, 꽃 필 때 이 아이도 참 예쁘죠. 네, 지금까지 제가 집피식물 새덤류 종류를 오늘은 소개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